안녕하세요. 뚝딱소년입니다. 네, 오늘은요. 겨울 무가 인삼보다 더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생채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며칠 전에 담았더니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생채를 시작해 볼게요. 네, 무는요. 1kg 가지고 할 거예요. 일단 채를 쓸게요. 너무 굵게 쓸지 마시고요. 그냥 보통. 너무 얇아도 또 식감이 없으니까요. 겨울무라 엄청 달아요, 무가. 인삼보다 더 좋다니까 많이 드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 무요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다 굴을 넣으려고 그랬는데요. 굴을 또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여기다 굴 좋아하시면 굴 넣어도 맛있어요. 근데 오늘은 굴 안 넣고 그냥 무채를 할게요. 네, 오늘 저희 딸은 한식 요리 시험 보러 갔어요. 이제 무 1kg 썰었고요. 쪽파를 넣어주세요. 대파보다 쪽파가 무채에는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200g이요. 그냥 한 1cm 정도 썰어주시면 돼요. 우선 쪽파도 맛있어서요. 양념이 좋아가지고 너무 맛있어요. 네, 쪽파 넉넉히 넣었어요. 네, 이제 양념이 들어갈게요. 네, 고춧가루가 전 섞었어요. 청양고추 반반 섞었어요. 매콤해서 그러면 더 좋아요, 맛있고. 그러니까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반 섞어주세요. 그리고 새우젓은 이게 고운 거예요. 새우젓 40g이요. 그리고 까나리 액젓이요. 까나리 액젓 30g이요. 그리고 설탕이 2스푼이요. 그리고 매실 있죠? 집에서 저는 담아 먹는데 혹시 매실이 없으시면은요. 두레 생엽 거요. 요게 맛있어요. 두레 생엽. 요걸로 드시면은 아주 좋아요. 그래서 두레 생엽, 매실, 3숟갈요. 3숟가락이요. 마늘이 3숟가락이요. 네, 3숟가락. 그리고 생강즙이 2개요. 2숟갈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깨는 맨 마지막에 넣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비벼주시면 돼요. 골고루 양념이 되게 이렇게 골고루 묻혀주세요. 금세 드시는 거는 굴을 넣어서 드셔도 시원하고 맛있어요. 근데 또 안 드시는 분도 계시니까 제가 오늘은 그냥 무채만 할게요.
저는 굴을 좋아해서 이따 넣을 거예요. 요즘은 재료가 다 좋아서요. 음식하기 너무 재밌어요. 다음에 무나물을 할게요. 무나물도 맛있거든요. 아주 간편해요. 마지막에 통깨요. 통깨 세 숟갈 넣었어요. 좀 허옇다 싶으면은요, 고춧가루 더 넣으셔도 돼요. 기호에 따라서. 근데 저는 이 정도로 적당하게 그냥 넣었어요. 이제 다 됐어요. 너무 간단하죠? 네, 그래서 통에다 담아서요. 익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익혀서 드세요. 근데 저는 그냥 안 익히고 그냥 바로 냉장고로 들어갈 거예요. 요새 날씨가 추워서 한 3일 정도 돼야 익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맛있어요. 새콤달콤. 그래서 꾹꾹 눌러주세요. 또 안 먹을 수 없죠? 먹어봐야겠죠? 네, 잠시요. 이렇게 놓고요. 최장아찌를 담아서 싹싹 비비세요. 비벼드시면은 이렇게 넣고 비비시고 여기다 계란 하나를 넣으면요, 밥 한 끼가 돼요. 한 끼 뚝딱이요. 다른 반찬 필요 없어요. 이거 한 가지만 비벼도 그냥 밥 한 끼 때울 수 있어요. 너무 맛있죠. 네, 뭐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요. 다른 반찬 필요 없어요. 간이 딱 맞아요. 짜지도 않고 너무 맛있어요. 한번 꼭 드셔보세요. 네, 또 맛있게 해서 드셔보세요. 건강하세요.